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우후. 자, 1회차, 2회차, 그리고 3회차로 돌아온 부조전쟁 주라기 시대! 오늘 3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회차는 1회차, 2회차는 다르게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관리자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 야만족장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만야만 오가오가 오라오라오라 야만족장 잉여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박수 쳐라 얘들아. 뭐하냐, 박수해라. 뭐야. 자, 그리고 야만족장의 네, 부족장이죠. 혜택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젠가는 족장을 꿈꾸는 야만 부족장 태택입니다. 이 자식이 나의 자리를 탔네. 넌 안 돼, 넌 안 돼. 그 자리는 내 거야. 자, 그리고 깃털족의 족장 쥐늑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뭐야. 우와. 우리 부족은 망했어. 자, 오늘 깃털족장의 아주 파란 분이죠. 쥐늑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기운이 없으세요. 우리 무조건 망했어. 왜 망했는데? 던파 강화하다 3,000만 원을 날려서 망했어. 아, 그러니까 오늘 주인대님이 던파 던전의 파이터를 하다가 3,000만 원을 날리셨다? 어, 망했어. 아, 네. 미안, 밥도둑. 네, 그 깃털 부족장 요루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우가우가 안녕하세요, 요루루입니다. 네, 그 깃털족장, 그 깃털 부족장님. 네? 그 숨겨오신 그 목소리가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원시인 아, 같은 무슨 목소리가. 소리예요? 아, 아마 내주세요. 그 원시인 같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야, 진짜 야만스럽다 야. 야만족으로 와라. 자, 그리고 요정족. 아니 오크족인가? 아, 요정족의. 네, 족장 담미오님이십니다. 진커네 담미오예요. 자, 그리고 저 뒤에 계신 분은 네, 봄수님. 네, 기터 아, 요정족의 부족장 봄수님. 봄수당. 그게 끝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회차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관리자님, 이수건님께서 오늘 3회차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얘기해 주시죠.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전 신의 대리인으로서 일단 신의 말씀을 다들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갔죠? 다들. 신의 말씀 책 읽어보죠, 한번. 네. 자, 신의 말씀 제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희들은 이제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해와 달이 모두 떠 있는 그 순간에 전쟁을 하도록 하여라. 그럼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어요. 그럼 전쟁은 언제부터 하시라는? 한마디로 해와 달이 모두 떠 있는 그 순간 대진력에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건희재님, 저 질문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럼 오늘 깃털족이나 뭐 요정족이나 뭐 팀을 먹고 뭐 2대1로 싸워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싸워도 되지만 신께서는 각자의 부족이 모두 다 충분히 세다고 생각하여 팀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배신이 위험이 있다는 건가?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관리자님께서 말하듯이 네, 신의 말씀 잘 들으셨죠? 자, 오늘 3회차 때는 전쟁을 네, 할 겁니다.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은 전쟁 시간이라고 뜰 거고요. 그 전쟁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싸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네. 3회차 시작해보도록 하죠!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아아아아아 자 오늘 드디어 전쟁 시간이로군. 하하 DJ Doctor Let's get it! 우리 야만족이 어디 있을려나? 안녕하십니까 족장님. 반갑다 부족장 태태기. 오늘 드디어 전쟁이로구만. 족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지? 만약에 오늘 전쟁을 해서 족장이 죽는다면 새로운 족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족장님? 아니 나는 죽지 않는다. 저 석상이 깨져야 우리의 영혼이 날아간다. 오늘 접속률이 별로 좋지 않는군. 다들 제정신인가? 어? 다들 지금 정신 안 차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우리? 응? 아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네. 우리 다 모이세요. 저희 이제 출석 체크 한번 하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 갔지? 어 이게 다가 아닌데 우리가? 우리 왜 이렇게 적어? 숙장님이랑 저 포함해서 9명입니다 현재. 아 그럼 맞구만. 그럼 맞구만. 자 야만족들이 어 뭐야? 족장님 저 적군입니다. 죽이자. 아 요정족이 왜 여기 있냐? 저놈을 찢어라. 너 왜 여기 있냐? 아, 집으로 보내줘야 되나? 죽여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갔네. 자 야만족들이여 난 야만족장이다. 자 오늘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전쟁이다. 모두 기대하지 않았나? 우가 우가 우리 모두 우가우가로 외치며 오늘 템파밍을 하고 다이아갑옷을 만들어서 인챈트를 한다. 알겠나? 전쟁을 준비하자구나. 우가! 자! 자, 이제 모두 여러분들이 그때 맡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다들 위치라! 위치라! 여기가 내 위치. 자, 오늘 그분 누구야? 럭키 세븐 그 친구? 네네. 자네는 활을 만들게나. 활을 만들고 오늘 광부들은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주게나. 오늘 그러면 내가 갑옷을 싸싸싸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넣을게. 아하. 네. 그리고 오늘 거미를 많이 잡아야 돼. 오늘 거미를 많이 잡아야 되고 소도 많이 잡아야 돼. 소. 사냥조를 만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족장님? 좋구만. 아 좋아. 오늘 빨리 아이템 만들어서 전쟁하자고. 족장님! 아하 갑옷 좀 벗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이거 왜 안 벗겨지지? 풀타임이 끝났을 텐데. 어 풀타임 어 풀타임이 안 끝나는데 이거? 괜찮은 거겠지?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일단 오늘 아이템을 만듭시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예. Yeah. 자 태태꾼 우리 사냥을 이제 떠나자고. 알겠습니다. 아하 오늘 족장 사냥을 시작하지. 우리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책장이야. 책장. 네 여러분들 그 마이크 안 쓰시는 분들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시끄러워가지고 키보드 소리가 나요. 뭔지 네.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야? 야 공룡이잖아 이거. 아 나 배고픔 난다. 나 고기 좀.. 아 고기 있네? 어허허이 아 이거 공룡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아! 김성훈님 마이크 꺼줘요. 키보드 소리 나고. 네 아니 기털 족장한테 전화가 오잖아. 잠깐 잠시만요. 어 얘 왜 이렇게 안 죽니? 어 얘 뭐지? 어 뭐야? 아이씨 얘.. 어 됐다 오. 아이고 뭐야? 아이고 기토족장님 여보세요 아 왜요? 아 예 들리네요 네
뭐 통화를 늦게 받으시던데 아니 안 받으시던데 뭐 중요한 일이라도 있으셨나봐요. 아 저희가 이제 사냥을 떠나야 돼서. 예. 아 사냥을 떠난다. 아 좀 늦었네요. 네. 아 혹시 뭐 지금 왜 전화하신 건지 모르겠네. 깃털죽장님 지금 이럴 때 전화한 거 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일단 언젠지 모르겠는데 몇 분 후에 전쟁이 시작된대요. 어 들으셨나? 그렇죠. 네, 아, 알죠 압니다. 알죠. 아 네네. 그러면은 깃털죽장님께서는 지금 저랑 팀을 하고 싶다는 이 말씀인가? 솔직히 뭐 약한 사람이랑 팀하기보다는 그래도 좀이나 강한 사람이랑 팀하는 게 더 생존율이 높지 않나. 솔직히 네. 말하자면 네네 요정조 그쪽에 좀 손잡기 싫잖아요. 똥냄새 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오늘 저희가 손을 잡고 요정조가를 치자 이 말인가? 아 그럼요. 한번 손을 잡고 네네. 한번 우리 저 1대1 한 번에 우리 승명이 또 이제 몇 년 전부터 1대1 승명이 라이브 아니니까 그 배그에서도 그렇고. 아 그런가? 그렇죠. 아 솔직히 이어맨님 아, 알면서 왜 그럴까 또 우리 서로서로 또 이제 잘 맞고 또 게임도 같이 하고 가장 오래한 멤버인데. 그러면 오늘 기토죽대님과 손을 잡고 저희 부족이랑 요정족을 치자. 그렇죠. 그럴까요? 아 같이 요정족을 치면 또 이제 서로 또 이제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어떻습니까? 근데 그건 아시나봐요. 그럼 잘 아시나봐요? 왜요? 저희 족이 센건 아시겠네? 아, 근데 요정족보다는 한 100배는 셉니다. 아 제가요? 네 왜냐? 네네네. 아 제가 솔직히 이 컨텐츠 제작자로서 요정족한테 좋은 능력을 줬어요. 세 아, 부족에서 가장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능력이 아 요정족이 세다? 능력은 좋은데 아 근데 그 능력 쓰는 사람이 아이 아시면서 왜 그럴까. 아이 그러면 내가 아 생각을 해봐야 되나. 아니 생각할 게 없어요 이거는. 아 그러면은 네 저희가 네 서로 도와줘야 이 말씀이죠. 팀인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 만약 님이랑 팀을 먹었어. 기토죽이랑 이렇게 했단 말이야. 팀을 먹었는데 갑자기 요정족이랑 나랑 나를 뒤통수 치면 어떡해? 뭘 믿고 내가 팀을? 그렇잖아. 근데 저는 별로 요정족과 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게 단가요? 이유가 다예요? 그게? 아 왜냐? 요정족은 약해 빠졌으니까. 그게 답니다. 아 근데 난 솔직히 요정족도 저희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요정족도 그쪽을 원하겠죠. 네. 그러면 제가 요정족이랑 한번 통화해보고 제가 좀 선택해도 될까요? 아 예 하지만 그 어느 쪽이 더 그 네. 천명한 선택일지는 본인도 잘 알고 있으실 테니까 뭐 천천히 통화 주십시오. 네. 요정족이 팀을 하자고 전화가 오는군. 그 녀석들 우리의 무서움을 하는군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군 오늘. 족장님 도와주십시오. 아니 저거 뭐야. 야 저거 물고기 아니야? 저거 물고기가 왜 여기 있냐? 저 생선 엄청 셉니다. 한 대 맞으면 피가 반이 나가요. 와 야! 어! 나 한 방! 얘들아 이제부터 내가 족장이다! 야! 오가! 아야야 무슨 한 방이야 이게! 어? 난 두 방 맞고 죽었는데? 한 방만 해 죽으시네? 야 이거 뭐냐? 아 내가 인챈트가 안 돼 있었나? 저도 인챈트 안 돼 있습니다, 족장님. 아 제 템을 주세요. 아 저 템을 드려야 되나? 내가 굳이? 아야야 빨리 줘. 아예 족장님 템 아닙니까? 빨리 주세요. 쟤 왜 깼어? 어? 저 템을 못 죽겠는 걸요? 오씨. 자, 제가 한 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이거 죽으세요, 족장님. 아. 뭐야? 또 뺏길 한 번만 봐드리는 겁니다, 정말. 원래 안 봐주는 겁니다, 이거. 야, 그 칼 어딨어, 칼? 칼? 음흠. 그거 죽으면 사라지잖아요. 아, 맞다, 맞다. 자네 고기 있나? 자네 고기 있나? 많습니다, 적장님. 드십시오. 근데 익히지 않았잖아. 먹을 수도 굉장히 없어. 많습니다, 적장님. 뭐야, 이 왜 이렇게 많아, 얘. 익힌 거 있다. 여기도 있습니다, 적장님. 이것도. 오케이 잡템 정리 성공. 자, 아 우리가 소가 필요한데 공룡이 많네. 우리 독장님. 내가 그러지 말고 채장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맞습니다, 족장. 다른 족 부족에 몰래 들어가서 채찍만 가지고 나올까? 정말 어때? 좋은 생각입니다. 어차피 전쟁할 건데 사이가 좋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족장님? 맞습니다. 어차피 그래. 오늘부터 전쟁인데 사이가 좋아서 뭐 하겠습니까, 족장님? 근데 쥐는 때 이거 기토족이 지금 동맹하자고 하던데 어떡하지? 동맹을 한 명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그냥 아 그럼 이건 어때, 태태꾼? 뭡니까, 족장님? 요정족이랑 팀을 하고 어허 예 기토족이랑도 팀을 하는 거야. 오 문어발 운영을 하시겠다. 그 다음에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처럼 야만한 사람들한테 따고는 작전이군요. 둘 다 팀을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우리는 이제 안 싸우는 거지.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쏙 빠지는 거야. 그 서로 싸우다가 서로 피터지게 싸우다가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약해 보이는 팀을 치면 되겠지? 어때? 정말 완벽하십니다, 족장님. 진짜 좋은 생각 아니냐? 예. 그치? 저희가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치? 서로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든 다음에 우리는 쏙 빠지는 거야. 어때?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 내가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 일단 손 잡고 있어봐.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왜 전화를 안 받아? 전화 좀. 왜 전화를 안 받아? 나 소를 잡고. 아, 늑대가 나오네, 이거. 아, 늑대도 이거. 아니 전화를 안 받네. 주인한테 통화를 해서. 아, 기토족님. 아, 예예예. 예. 제가 요정족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를 안 받던데. 그래서 그냥 기토족이랑 팀 동맹하려고요. 예. 네요. 그게 맞는 선택이기도 하고. 맞아. 신이 정해진 운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일단 저희 일단 기토족이랑 이제 팀 먹고 일단 오늘 3회차 때. 요정족 박살내버리고 아하 사회질 때 뭐 저희들이 뭐 이게 공평하게 싸우는 걸로 어때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정족부터 박살내버리고 네네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 1대1에 싸우죠. 그래 그래야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요정족부터 이렇게 박살내고 이제 네 하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뭉쳐서 아 뭉쳐가지고 몇 시에 딱 가자고 딱 그때 통화합시다. 전쟁 시간 되면 어때요? 아, 이게 그때 그 오류가 있어요. 막 서로 뭐야? 때려지는 알잖아요. 아 알죠. 그러니까 이게 파트를 나눠서 가는 거야. 1파트 2파트.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동맹하는 거 알고 있을게요. 알겠죠? 아 일단 작전을 좀 짭시다. 아 작전은 일단 템부터 일단 만들어놔야 돼요. 저희도 이제 바빠가지고 지금 템을 만들어야 돼서. 네. 네 님도 20분 뒤에 다시 통화하죠. 템 만들고 어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어이구 요정족 이거 봄순이 마이시가 예. 이어벨리 네 저희 팀 족장이 네 너 못합니다. 아 맞아 알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봄수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봄수족을 따로 만든다? 저에게도 석상을 주십시오. 아 답답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 아줌마랑. 아 안되고요 저 요정족 그 봄수님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할까 하는데 어떤 거죠? 네 어차피 요정족 거기 약하잖아요. 솔직히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PVP 한번 붙으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어어 이게 뭔 소리야 빨리 제안을 해주세요. 네. 김미 제안. 네 제가 그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불쌍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랑 네. 팀하죠. 저랑 팀하고 기토족부터 푸신 다음에 4회차 때 네 어때요? 그러면 기탈족부터 부시고 우리 둘이서 하자. 네 3회차 때는 이제 기탈족을 부시고 4회차 때는 저희가 이제 공평하게 싸우는 거죠. 1대1로 어때요? 그러면 네 저희 그 근처에 그 야바족 오지 않길 바랍니다. 한 병이라도 보이면 저희 네. 다 그 꼭지 확 돌아버려갖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네 웃지 마세요. 네 봄수님 네 근데 그거 아셔야 되는데 네. 아까 기토족이 저한테 팀을 하자고 제안이 왔었어요. 주인대님이 뭐라고요? 네. 팀을 하자고 제안이 왔었는데 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요정족부터 부셔버리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부셔버리자. 아, 네. 그래서 나는 이번 회차 때는 아무도 팀을 먹지 않겠다고 일단 말을 했어. 네.
일단 아무래도 요정조 분들은 기토적을 먼저 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기토적한테 네. 먼저 쳐들어가라. 아. 저희가 그러면은 만약 네. 님들이 패배할 것 같으면 저한테 지원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쳐들어가시고 제가 두 번째 쳐들어가면은 이제 팀 같지 않은 동맹이 되는 거죠. 어때요? 아 그러면 이제 이제 잉여맨님은 요정족이랑도 얘기를 했고 기털족이랑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둘이 네. 싸우면 이제 잉여맨님 혼자 개이득을 보겠다. 예끼로 우리가 너 당신 마음대로 움직여줄 줄 알아. 아 그런 게 야만족 야만족 이로.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이라는데? 아, 여기 태태꾼, 태태꾼? 예? 들켰어, 들켰어, 들켰어. 도망가요, 도망. 어예예. 아야, 들킨 게 아니고 그게 들킨 게 아니고 내가 양쪽 다 팀 한 걸 들켜버렸어. 아니 족장님. 네. 그렇게 눈눌림이 방정 맞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얘? 예? 아 일단 상관없어, 상관없어. 일단은 우리 일단 템부터 구하자. 아 근데 소 봤어 니네? 소? 소 본 적 없지? 저 소 한 마리 봐서 지금 가죽 얻었습니다. 아 가죽이 지금 제일 급한데. 평지를 가야 됩니다 족장님. 이런 지형엔 절대 안 나와요 소가. 넥스는 소를 뿌려라. 이런 거 이거 혹시 아니? 너무 아재들인가? 아, 네 죄송합니다. 저도 자, 정말 재살인데 저도 아, 정말 모르겠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 책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 소다 소다. 오오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소가 고기, 나왔네 고기. 드디어. 형 고기 드세요. 고기 고기를 준다고 나한테?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좋아 좋아. 근데 인챗들 안 하면 공룡 사냥이 불가능하더라고. 어 진짜 찍깁니다. 제가 해봤는데 방금. 어 진짜 진짜 찍겨 찍겨 찍겨. 근데 족장님 개가 있다면 달라집니다. 강아지가 있다면 달라져요. 아 그 뼈다귀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예 지금 개를 두 마리 길들였는데 공룡들은 개를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어어 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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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다. 야 이거 소가 오늘 잔뜩 있구만. 이거 오늘 만들 수 있겠는데 책장? 어 개가 한 마리 죽었어. 일단 해질녘이 질 때 전쟁을 시작한다니까 우리 빨리 저녁이 되기 전에 아이템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족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나는 혼자 사냥 중이지. 가죽 3개 구했는데. 책 만들려면은 있습니다. 책 만들려면 몇 개 필요해 가죽? 아는 사람이 없나? 책 하나당 책 하나당 가죽 한 개가 필요합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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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그럼 나 2개, 여매님 3개. 그러면 5개. 5개네? 그렇지, 그렇지. 왜 태생이라고? 책장이 근데 3개가 필요하니까 책장 만들려면 책 3개가 필요하거든? 예 그니까 한참 멀었지? 이럴수가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럴수가. 아, 저 2개 있다. 아 야 우리 일단 가죽 있는 사람 다 집으로 모여봐요. 어 이거 되겠는데? 사람들이 다 한 개씩 있다고 두 개씩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모입시다. 어 저 활 9개 있습니다. 저번에 만들어놓은 거 활? 예 화살 화살 9개. 화살? 화살? 화살은 필요 없어. 예. 무한 인쇄대만 달면 되기 때문에. 아니 아홉 명에서 화살을 하나씩 나눠 갖지면 되지 않습니까 족장님? 역시 천재로구만 이게. 자 저한테 가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소가 자라는 나무를 소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자 일단 가죽 저한테 다 주세요. 정말. 아니 왜 이거를 줘. 야 가죽 아니 이거 철갑옷은 왜 만들었어? 철갑옷 야 만들 필요 없는데. 저희 삽사리도 이제 부족으로 인정해 주시죠. 어 뭐야 이거. 이 개 이름은 뭔가? 자네의 개 이름은? 저희 삽사리입니다. 삽사리 우리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뜯어먹은 고기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 삽사리가 그럼 삽사리가 정말 귀엽네. 몇 살이야 얘 삽사리는? 생후 3개월입니다 생후 3개월. 잠깐만 자, 자 이거 봐봐. 삽사리가 묻힐 무덤. 이야! 아 삽사리 여기 있어 여기 삽사리 여기 있어 여기 삽사리 여기 있어.
야야 삽살이 야얘얘얘 얘, 얘, 얘 또 뭐야 얘 왜 나 때려? 아니, 삽살이 이제 삽살이자. 야 나한테 가죽 줘 빨리 이제 인제트 해야 돼. 누가 방금 얻으셨잖아요 개가죽을. 종이 어딨지 종이? 종이 저한테 주시겠어요? 아, 종이가 왜 이렇게 없지? 삽사리가 좋은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종이가 없거든 종이? 종이가 많이 부족하네? 저거 좀 캐고 와야겠다. 얼렉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종이 사탕수수로 그냥 갈기.. 아 그 조합하면 되죠? 어 저 사탕수수 많습니다 족장님. 그래 몇 개 있는데? 40개 있습니다. 아 그거죠 저희 삽살 요지에다 묻어줄 겁니다. 안돼 빨리 줘. 오늘 여봐 전쟁 해야 된단 말이야. 족장님 어디 계십니까? 나 이거 집 앞, 아래 집 아래. 자 이걸 주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종이를 만들더라? 까먹었잖아. 설탕을 만든 다음에. 설탕을 만들면 안 되지 않나? 사탕수수로는 설탕밖에 못 만들지 않습니까 족장님? 그러면 사탕수수로 어떻게 종이를 만들지? 잠깐만 쳐봐야겠다. 사탕수수를 나란히 놓으면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겁니까 족장님? 야 설탕 만들라며 니가 큰일 날 뻔했잖아. 가죽을 만들어서 가죽을 이렇게 놓으면 이게 어려워. 까먹게 돼 있어. 요즘 맨날 상황극만 해가지고 이게 어? 기초를 힘들어. 까먹게 되는군. 어 힘들어. 자, 책이 하나가 부족해. 아 두 개가 부족해. 책이 두 개. 가죽 더 없음. 이거 더 받으십시오, 족장님. 아야, 가죽을 숨기고 있었구만. 제 살점 가죽 좀 뜯어냈습니다. 각체 각질을 잘 쓰십시오, 족장님. 고맙다, 네. 우리 세 개가 다 필요한 거잖아, 지금 책장이. 제발. 좋습니다. 어! 아니네! 우리 두 개만 있으면, 아닌데?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됐다! 야, 인제 또 완성했다! 야, 이거를 또 완성해버리네! 이걸 또 족장님이 캐디를 하셨네! 자, 여러분들. 아주, 우리 야만족이 드디어! 인제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가오가! 오가오가! 우후! 앙 인첸띠 좋아 앙 인첸띠. 네 여미님 배고파요. 아 배고파? 여기 고기 구워먹어요. 고기 구워먹어. 자. 아 고기는 셀프입니까? 화로에다가 고기 구워놨습니까? 드세요. 오케이 고기당. 자 고기가 여기 있었구만. 어? 족장님 지금 우리 족장원이 한 명 죽었습니다. 뭐야 왜 크리퍼한테 폭파당했어? 그렇습니다. 아이템까지 다 잃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버리기로 합시다. 자, 저희가 이제 자, 여러분들 이제 이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갑옷을 다 만들 건데 왜 크리퍼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헐. 오, 광물인데. 광물에다가 왜 크리퍼가 나왔었어, 여기서? 광물 다 날라간 거 아니야? 아니야. 거의 다 터졌대요, 족장님. 뭐야? 우리 몇 개는 몇 개 날라갔어요. 아, 다이아만 있습니다. 다이아만. 괜찮아. 다이아가 터진 거 같은데? 다이아 반세 정도가 터졌다고? 야! 다이아 반세 정도가 크리퍼한테 터졌다고요? 사형감. 네, 터졌어요, 방금. 사형감이래. 아, 어떡해! 족장님 탓입니다. 아, 왜 탓이야, 내가? 아, 우리 어떡하냐, 우리. 족장님 마음에 안 들었나봐. 이게 신이 족장, 아, 크리퍼가 또 나옵니다, 족장님. 아, 크리퍼 또 어딨어. 야, 알려주세요, 횃불 좀. 아니, 우리 횃불 엄청 밝혔는데 왜 이게 나오지? 족장님, 이건 이제 신이 저희를 버린 겁니다. 아, 잠깐만. 반세 신이 없어지다뇨. 아휴, 그러니까, 여우님. 아휴, 콜록. 아휴, 야만 족장님. 네. 아휴, 너무나도 연약한 요정족입니다. 아 요정족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정족 극장. 아이고 아유. 아 뭐 전쟁 준비는 잘 돼가시나?
아 저희요? 저희 너무 쇠약해가지고 네, 저희는 네, 너무 처량하게도 너무 쇠약해가지고 아무데도 공격을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요. 아유 그래요? 아 네, 네. 일단 그냥, 족장부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아, 그냥 오늘 끝내드릴까요 그냥? 네 무슨 소리죠? 아니요 오늘... 저희는 네. 네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아 아무도 싸우지 않겠다 오늘 저녁 시간 때? 저기는 네. 네 뭐라고요? 편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네네 평화롭게 아까, 가자고. 네 아까 살짝 들었는데 깃털족에서 야만족을 살짝 아니에요 말 못.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아유, 차마 네. 말을 못하겠네요. 네, 여튼 저는 중립을 지킨다는 말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단미호님, 요정중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끝내드릴게요. 끊어요. 자, 오늘 쳐들어가야겠다. 우리 세니까 오늘 쳐들어가서 죽여버리자고. 한번 잉여맨을 죽여라 투입니까? 자 여러분들 잉여맨을 죽이지 마시고요. 어, 쿠데타가 실패했다. 쿠데타가 실패했어. 어디서 쿠데타를 하려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인첸트를 할 시간인데 다이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아쉽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 몇 개 있어요. 다이아 갑옷을 저기 다이아 갑옷을 만드세요 여러분들 다. 네 뭐 인첸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 일단 여러분들 저부터 할게요. 인첸트는 야만족의 검을 일단 제일 센 무기인데 이거를 인첸트를 해야겠습니다. 제발 좋은 게 나와야 돼. 왜냐하면은 안 좋은 게 나오면은 아 안돼. 족장님 이거 보십시오. 족장님 어어 뭔데 니건 뭔데. 오 날카로움 4야 이거? 아, 네, 밀치가 붙었네. 아, 안 좋은 거다. 자, 아, 일단, 나, 한다. 몇 번 할까? 태태가. 인첸트. 네 번째 합니다, 네 번째.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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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좋은 거. 날카로움 4만 나와도. 3만 나와도 난 진짜 소원이 없다.